그건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네. 예? 아, 한 죄송합니다. 번은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니까 네? 손바닥에 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야 이게? 아, 딱 신경 바짝 딱 쓰리고 너뭐 때린나? 아니요. 새로운 고문 방식이 아프지 이러니까 뭔가 느낌이 묘하긴 한데. 해외에서 사온 거라고요? 오, 되게 무겁네 이게? 뚜껑 아니요. 한번 아, 열어볼래요? 나사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아, 대학교 기숙사 좀 들고 가려고 기숙사 샀어요. 들어가려고 이걸 샀다고요? 해외 구매까지 해가면서? 아, 해외 구매로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로 샀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립은 제가 직접 아, 했어요. 조립을 해서 보드를 주문했다고? 예. 아니, 직접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갖고 왔어요? 아, 이게 지금 USB로도 한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한번 안 도전해봤는데, 돼. 플래시 바이오스 말하는 거죠? 플래시 그게 바이오스가 잘안 되더라고. 안 돼가지고. 도전해보고. 보고 우리가 안될것 같으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지만 ITX 시리즈들은 본체 변 나사가 뭐 이리 많아? 나사가 좀 많더라고요. 별 나사로 이렇게 8개나 해놨을까? 이게 기둥마다 잡아주는 건가? 얇다 보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하드 설치하는 공간이 여기 밑에 또 있거든요. 지금 하드는 달려 있어요. 핸드투가 달려 있고. 잠깐만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려면은 야 이거 보드 뚫어내야 되는 거 아이가? 쿨러 그래픽카드 뭐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뒤쪽에 3070 파운더슨 네. 하지 말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녹투하죠? 네, 맞아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보드가 뭐예요 이게? 기가바이트 B550이요. 550인데 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나왔나? 응? 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아, 직관 지좀 돼가지고요. 아, 옛날에 나올 수도 있는데. CPU가 뭐죠 이게 지금? CPU는 5800이요. 5800이고 네. 파워 몇 와트예요? 파워는 이게 750와트. 750와트고. 네. 야, 이렇게 부품 맞추기도 힘들겠다. 30만 원. 하자, 재밌겠다. 일단 해주긴 할 건데. 네, 밤새 라이젠이 없어가지고. 그 말씀 할 수 있어요? 예, 예. 잠깐 세워놔도 괜찮을까요? 그럼 본인이 할래? 우리가 지금 해줄 시간이 없는데? 아, 예,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럼 본격 손님이 하는 거네? 네. 그래, 해봐봐. 그럼 빌려줄게. 아, 감사합니다. 4359. 나 이거 빌려줄 거니까 여기. 아, 감사합니다. 뜯은 거야? 아, 예. 이거, 아, 뒷판 안 들어내도 되네? 예. 그래, 손안 댈게. 괜히 손 댔다. CPU도 갈아 끼울 줄 알지? 아, 예, 지금 갈아 끼워놨어요. 아, 벌써 갈아 낀 거야? 예. 뭐가 이게? 그럼 비기만 해도 아, 예. 바이오스 푸팅부터 하고, 뭐, SSD는 물어보고 달든지, 그렇게 아, 해요. 네. 이거를 조립할 정도면은 굉장한 스킬이 있는 거 맞지? 아, 감사합니다. 맞지? 네. 우리가 하는 거 사실 마음에 안 놓인 거 본인이 직접 하는 게더 마음에 놓이는 거죠? 이런 기둥은 네. 한번 만져본 사람이 만지는 게 맞아. 우리가 어설프게 처음 보는 거 잘못 만지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조립을 했으니까 하면 안 되지. 쿨러 언지라도 놔야지, 언지라도. 팬을 꽂아놓고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 귀찮아도 나사를 쪼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부팅할 때 불러요. 네. 전원 한번 넣어봐봐. 반응이 없어가지고요. CPU 갈기 전에는 전원은 켜졌었네? 예, 집에서는 불 들어왔는데? 예. 이거 소켓 빠진 거 아니야? 패널선은 어디 있나? 뒤쪽에 숨어 있나? 팬, 예, 팬, CPU 아, 소켓형으로 돼 있는. 아니, CPU 팬 말고 앞에 LED, 하드 LED하고 그거. 전원 버튼선. 전원 버튼하고 리셋하고. 나는 전원이 파워가. 저기 사이에 있네요. 반응이 없네, 잠깐만.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거 아까 우리가 손댔다가 화면이 안 뜨면은 지금 서로 어색해지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들 갖고 오는데 이런 어색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기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마스크 똑바로 써요. 쿨러 한번 떼보세요. 쿨러요? 예. 자, 뒤로 봅시다. 자,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까지 서로 확인을 한 상태예요. 자, 머리 조금 뒤로. 이거 좀 잡고 있어봐요. 이거 어색해지잖아, 지금, 그죠? 5800 CPU 한번 줘보세요. 아, BIOS는 담아놓은 게 있어요? 예, USB에. 아, 담아놓은 예. 것도 있고. 준비는 다 했네? 네. 지금 이게 우리 조선 아찔한 거야. 내가 손대서 어떨 뻔했노? 바로, 오! 하면서, 네가 손대서 딱 그런 상황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지? 안 들어오네. 이거 좀 이상하지, 지금? 딱딱딱딱하지? 그렇진 않대. 확실하게 물어볼게. 집에서 갈 때 켜지는 거 정말 확인했어요? 예, 집에서는 되긴 됐었는데. 이게... 전기는 들어왔었어요? 예. 이거 지금 해외 직구로 사놨는데 지금 이거 뭐 다 안 되면 어떻게 전기 코드 뽑아? 예. 신음 소리가 막 나지 지금. 예. 빨리, 빨리 꽂아. 예. 그래서 바짝 꽂아. 자, 돌아가지? 자, 일단 끌게. 그리고 파워 쪽이. 아니, 있어봐. 몇 살이야? 아, 21살이요. 뭐야, 우리, 지 나이도 모르나? 21살 이렇게 또 23살 이렇게 또. 잠깐만 있어봐.
큰 공과지? 예, 큰 공과니까 이런 걸 하지. 꼭 큰 공과들이 이런다. 잠깐만, 나 큰 공과 티내는 것도 아니고 홍대 큰 공과부터 해갖고 큰 공과들이 얘를 많이 먹이니. 이거는 뭐야? 아, 요거는 이제 크래픽카드 하나고요. 요거는 이제 CPU 하나. 파워가 갑자기 고장났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예. 오면서 흔들렸을 수 있으니까 숨 쉬지 마. 파워 나갔네. 아, 파워 문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이상하다. 파워 나간 게 아닌가? 전원 한 번만. 잠깐만. 지금 그래픽카드도 꽂혀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지금 요걸로 한 거고. 네. 잠깐만. 아니, 아닌데. 이게 뭐 그렇게 나갈까? 어휴, 파워 나갔네. 나간 거야. 파워가 왜 나가냐? 뭐, 새 거 아니야? 예. 이것도 해외 직구인가? 예, 파워랑 보드랑 램이랑 이렇게 해서 찍고 있었거든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학생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가 턱 했는데 안 돼. 똥 누고 와서 무슨 생각하겠노? 와, 내 똥 누는 사이에 아저씨 뭐 장난칠 짓구나. 이래 생각하겠지. 딱 그가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타사 컴퓨터 수리라든가 CPU 교체라든가 케이스 교체를 겁내는 이유가 이거야. 딱 우리 오해밖에 좋아. 내부에 글 남기겠지? 허수아비 컴퓨터 유명하다고 사다갔더만 해외 직구 부품은 읍수는 비싼 거 사놨는데 이 아저씨 장난치가지고 지가 실수해서 파워 고장 냈더라. 딱 나오는 가격이지. 한이 맺힌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몇 번 있었어, 그래. 하, 네, 옛날에. 아우,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집에서는 잘 됐는데 딱 이 말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냥 4350 꽂아가지고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될 때 부팅하기 전에 다시 나를 불러. 내랑 같이 볼 거니까. 아, 네. 응? 그걸 먼저 하고 해야지. 네. 이걸로 해. 이렇게 딱 비추고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되고 있어요. 어, 됐다. 바이오스 눌려야지. 안 눌리고 아, 있으면. 네. 아이, 참네. 이게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는? 아, 그 써멀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 거. 혹시 리퀴드 발란 거 아니지? 예, 리퀴드는 안 발랐어요. 기다리기, 그냥 기다려, 예. 기다려. CPU 바뀌면 오래 걸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할 줄 알죠? 예, 예. 바이오스는 제대로 다 하는 거 맞죠? 네, 가장 시스템을 받아놨어요. 진짜로? 네. 그 좀 더 정확하게 눌려야지. 네, 네. 탁탁탁탁 눌려야지. 하기 싫어? 오, 아니요. 21살이라며. 아, 23살이요, 23. 아, 그래도 21살이라며. 아, 또, 잘못 얘기했어요. 몇 년생인데? 99년생이에요. 네. 화면 또 왜 안 떠?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전기 이걸로 안 꽂았잖아, 지금. 아, 그러네요. 컴퓨터 잘 쓰시죠? 들어가세요. 파 오퍼씩. 큰 공과 맞아? 이거 뭐 직접 하는 거 내가 다 해주는 거지. 들지만 내려놔. 그대로 놔. 그래. 잠깐만. 이거 뭘 꽂아놓은 거야? 응? 이거 CPU 보조전원이잖아. 선이 맞는 게 그거밖에 없던데요? CPU 보조전. CPU는 이거. 이건 아니잖아. 이게 이게 아니잖아. 아, 그 선이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을 들어가야지. 이건 CPU 보조전원이 넣어놨잖아, 지금. 그래픽카드가 6이고, 이건 4사잖아. 무슨 말 하는지 지금 알아? 케이블을 다른 케이블로 꽂았다는 거죠. 아니 이걸 아까 조립을 잘 해놨길래 나는 이거 넣으면 내가 뭐라 해도 되는 거다 상황이 지금. 응?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이 아니고 이 친구야. 사사는 CPU 보조전원이잖아. CPU. 이것도 CPU고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거야. 다른 선이요? 여기 따로 있다고. 여기 그래픽카드 들어가는 쪽이 따로요? 이게 CPU. 자 잠깐만. 이게 다른 게 있었을 거라고. 이게 CPU잖아. 끝이 이렇게 4사로 된 거 말고 6.2로 된 게 있다고. 6.2로. 아, 6.2로 된 거야? 그걸 꽂아야 된다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오늘 쓰기 때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막 꽂으면 되는 거야 이게? 펑펑까지 네. 사고를 더 많이 쳐. 아니 이 양반 소켓을 지금 다 뭉개놨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걸 억지로 지금 껴놓은 거야 이 친구야. 사람들이 또 내보고 뭐라 한다 또 막, 너무 막 야단친다고. 야 근데 야 이거를 직업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이걸 보면 네. 뭐라 안 하게 생겼나 지금. 근데 뭐 아까 물어보니까 내가 혼자 할 줄 알아요. 그 파워 고장 안 났을 수도 있어. 아 제대로 네. 꽂아갖고 제대로 연결해봐봐. 제대로요? 이게 이래 되니까 켜지냐고 이게 네. 딱 가만히 있어. 아주 그냥 야, 영상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제보 네. 제가 오버해서 뭐라 한다고 내가 뭐라 한다 너무 뭐라 하면 안 돼. 이 실수는 있잖아. 진짜 큰 맹들도 안 하는 실수거든. 왜냐면은 속에 구멍이 달라 안 꽂히거든. 다 뭉이 어디가 아까 선 땡긴 거 줘봐라. 예. 쪼개진 거 어디니? 다 뭉개놨잖아 봐라. 응? 보이나 이봐. 이거 다 뭉 계속 눌리라고. 예. 떴어요. 오케이. 떴어요. 다 뭉개놨잖아 이봐라 이거. 응? 막 수시 갖고 뭐 말하는 줄 알지? 예.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당연히 얼굴 나올 거다. 예. 이게 뭐라 해도 되지 이거는. 예. 이날 바이오스 진짜 제대로 받은 거 맞죠? 예. 이거 생방으로 했으면 사람들 진짜 좋아했겠다. 그러게요. 안 돼. 기다려. 이 친구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될까 아이가? 당신이 알아서 혼자 다 하겠다며. 뭐 했노 지금? 자네는 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 지금 타격을 준 거야. 큰 공과가 지금 8핀을 꼽지를 않나. 또 뭐 더 있었는데?
이거 하나라도 그냥 천인 공란한 거지. 예. 어떻게 그 들어가지 안 들어갔을 건데? 꽂을 때 되게 빡시지 않았어? 예, 좀 뻑뻑하다고는 생각했는데. 뻑뻑하다고는 생각했는데 힘으로 그냥 내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까지 거야 뭐. 그래 그냥 꽂아본 거야? 이거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해도 됐을 수도 있겠다. 아. 애초에 지금 그래요. 이걸 잘못 꽂아서 지금 안 뜬 거일 수도 있어. 예. 뭐 이왕 한 거니까 그냥 가자. 네. 뭐 할 말 있어?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네. 6.2짜리가 있을 거야. 네. 6.2짜리에 꽂아서 하면은 화면이 뜰 수도 있어. 네. 파워 고장이 안 난 걸 수도 있어. 네, 3만 그, 한번 바꿔볼게요. 파워는 고장이 난 게 맞네. 아, 아까 이 테스트기로 꽂았을 때도 안 됐잖아. 어, 예. 네, 그렇지. 파워는 고장이 난 게 맞아. 학생 총각이 잘못 꽂아가지고 아, 그래야 되는지 네. 그거는 모르고 어제까지는 됐다고 하니까 파워는 국내품에도 아마 구할 수 있을 걸 이 규격을? 예,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거야. 예. 뭐 그렇게 해서 구해서 쓰든가. 이걸 잘못 꽂았을 줄은 몰랐네요. 카메라에서 안 찍히니까 괜찮아. 소리만 들어서는. 어? 봐라. 얼마 들었어, 이게? 이게 어... 3070 들어갔다 오겠지? 아, 이거 그래픽카드랑 아. 이거 다 따로따로 아. 예, 예, 계속 사와가지고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줄 아나? 어중간하게 할 때, 그래. 아, 맞죠. 예. 그니까 뭐, 아이고, 뭐, 내 이것쯤이야. 그냥 뭐, 툭툭툭 보고 메뉴를 안 보고 그냥 툭툭툭 꽂았지. 예, 똑같이 예. 구멍 8개니까 보고 젠더 보고 그냥 툭툭툭 꽂고 그렇게 해보면 이거 기판에 이것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그제?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걸 해야 된다. M4A1에다 7.62mm 던져갖고 발사하면 터지지? 예, 맞죠. 어, 약실 안에서 아마 터져버릴 거야. 만들어보는 거는 좋은 거기는 한데. 아니, 아니, 그거 손 때린다더나. 왜 손을 막 내밀고 그러노? 어, 사실은 학생이 지금 잘못한 거는 굳이 따지자면, 델키 눌러, 델키. 어, 예. 따지자면, 요 선 잘못 꽂는 거 말고는 크게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뭐, 크게, 뭐, 욕먹고 그럴 일은 아니야. 예? 예? 네. 욕먹을 일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딱, 말 조심해라, 겠지? 네. 긴장 딱 하고 있어야지.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니까 아, 크게 안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네. 네? 손바닥에. 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이게? 아, 어, 딱 신경 바짝 딱 차리고 딱 차리고 있어야지. 네. 이렇게 계속 누르고. 네. 어, 네. CPU 갈아 끼는 건 혼자 할 수 있지. 네. 화면만 뜨면은. 네. 10분이면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요. F13C 올라갔네. 네. 자, 그냥 그러면 안 되고 CPU 바꾸고 부팅하기 전에 다시 나를 한번 불러. 아, 예. 천천히 떨지 말고 손을 왜 떨어? 아, 네. 이제 이거야 손 내려갖고 탁탁 누른 상태에서 덮는 게 잠깐만 구리스 바르고 바로 결착 들어가야지 어, 예. 혹시 모르니까 집에 네. 가가지고 그거 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예, 예.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고 나서 네. 포기를 해요 바로 네. 포기하지 말고 네. 조금만 더 바르지 어, 예. 조금만 오케이 덮 요거부터 먼저 해야지 또 까먹었다 요거부터 아, 먼저 꽂아야 예, 그러네요 그지? 아. 이거 빼먹었으면 또 혼날 아까도 이거 빼먹고 꽂아갖고 내 그건 혼 안 냈네 그거 혼내고 가자 네. 두 손 내라 누구 한 손 내 네. 빼먹지 말고 해야지 두 분 일 안 하게 CPU 여기 올리놓으면 안 되고 어, 네. 어 들어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부팅되면 어떻게 되노? 혼나는 거야 이제 어 들어가 전기 눌러봐 자 전기 들어오잖아 예, 예, 들어오잖아 잘 들어가네요. 자 델키 막 눌러봐 키보드 불 들어왔나? 반응 있지? 오케이 어, 예. 오케이 눌러봐 델키 누르고 델키 누르고 아, 예. 델키 G스케일 잡히고 예. 잡히고 네. 5800X 잡히고 잡히고 잘 잡혔지? 네. 자 CPU 꺼 이제 네. 오케이 자 이제 분해해 가지고 이제 뒷정리를 할 수 있지? 네 뒷정리 하도록 채우고 가는 게 이동이 편할 거야 예 이건 정말 나머지 나사학원 좀 챙겨야 내가 그것까지 좀 해줄 시간이 없어 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잘 할 수 있어? 하고 좀 더 정산하고 무슨 정산하는 줄 알지? 예. 어, 포장해 드릴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위로 오게 눕히세요 차에 네 어, 학생 다 했어 이제? 네 어, 그래도 집에 가자 네 들어가세요 조심해서 하도록 해요 집에 가서도 네 내가 뭐 때렸나? 아니요 조심해서 하도록 해 예 아, 새로운 고문 방식이다 아프지 이러니까 뭔가 느낌이 묘하긴 하네 빼먹고 빠먹어서 또 오지 말고 내가 아까 무슨 말 했는지 다 이해하는 거지? 예 이게 6, 2로 된 걸 꽂아야 돼 들어가 고생했어